박수종의 뮤스 청년성보.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박수종의 뉴스 청년성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매우 흐립니다. 365일의 맑은 날이 많지 않을 듯합니다. 북경 하늘은 맑고 우리 하늘은 어쩌면 365일 이럴 수 있다는데요. 북경에 있던 공장을 산동반도로 옮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이쉬는 숨, 마시는 물이 어떤 미세먼지로 오염되었다가 우리들이 마시고 또 들이킬까요? 먼 날에 얘기고 걱정할 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수도권 경선 결과 7시 반 정도 발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세론,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한다는 이야기도 드러나오죠.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수만 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아픔은 치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연구소 소장인 허영선 시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이 대선 후보 검증 시간으로 팩트 정면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전 대표 편으로 안철수 캠프의 미래기획본부장이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출연합니다. 고재열 기자와 많은 질문 나눌 거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속에 지금 캠프 총괄본부장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생각은 이 본선 직행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건데 또 관심사는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7시 반쯤에 경선 결과 나온다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캠프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처벌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산술적으로 한 45% 이상 획득하면 경선 끝내기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호남에서 60.2% 또 네. 영남에서 65%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질문도 좀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나서 만에 하나 결선 네. 투표로 간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무섭게 추격 중이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선수교체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오늘 후보를 확정을 해줘야 준비를 할 시간이 있고 네. 경선 과정에 분열됐던 각 후보 진영 간에도 통합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결정을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무섭게 추격 중이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정말 무섭게 추격 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진 게 그라고 보는데요. 네네. 무슨 뭐 이 국민의당 경선 흥행은 실제보다 과장되게 한 명이 많고 네. 뭐 70% 얼마 실제로 참여자가 약 17만 현대까지잖아요. 네. 우리 한 10분의 1 규모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214만 명이 참여했으니까, 저셨으니까요. 네. 그걸 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면은 사실 심상정 정의당 그 후보는 80.17%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프로테즈로만 볼 게 아니라 참여 열기를 봐야 될 것 보이시고. 네. 지금 안철수에 대한 뭐 지지도는 각 정당의 후보로서의 지지도. 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네. 개인 문재인 안철수의 무슨 호감도 인기 투표식에 그거는 대단히 정확한
보면 가상의 그런 네. 여론조사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그렇게 지금 안철수의 지도는 질서 포장과 자체가 포퓰리즘 면이 많다. 네. 뭐 경영학과를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이 숫자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뭐 표본조사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표본보다 이 더불어민주당 표본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신뢰도는 더 높겠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 간 양자 대결 이런 소식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언론이 만들어내고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 강한 가정의 바탕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정권 교체라는 것은 한 네. 개인의 어떤 정치인만의 교체가 아니라 그 정치인이 속해 있는 정당 네. 지지하는 세력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당은 12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입니다. 네. 39석의 국민의당과는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서 있는 토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봤을 때 현재 인수위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될 그런 후보로서 판단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당과 거기에 있는 세력 이런 걸 대비한 채 예. 또 실제로 5개 당이 지금 각 후보를 내고 있는데 네. 다른 당을 무시한 것이죠. 그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네. 뭐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후보를 안 낼 리가 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두 사람의 무슨 인기 투표처럼 하는 것은 네. 문재인 후보를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무작위 이 전화 걸기 RDD 방식으로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전화 어떤 표본 조사를 할 때 이번 경우에는 미리 문자를 보내드리고 전화를 네.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 틀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5당이 네. 있기 때문에 결국은 5당이지만 뭐 만약에 좀 강하게 가정한다면은 양당 뭐랄까 양자 구도로 가겠지만 이거는 너무 강한 가정이고 적어도 네. 3자 구도로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 3자 구도 가능성은 네. 뭐 어떤 구도로 가든지 간에 네. 지금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 예.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도도한 흐름이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권교체 바라는 국민이 80%가 넘는데도 문 전 대표 지지도가 40%를 못 넘고 있다. 이게 어떤 태생적 한계다. 그래서 길게 보면 대세론을 장담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리가 참 이상한 논리인데 궤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80%가 아니라 현재 이 박근혜 정권의 문제, 적폐 예. 이것을 바라는 게 80%인 것이죠. 네. 그리고 그 40%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유일한 후보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높습니까? 다른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제일 1등인 사람이 선배 20%니까 박스권이라 그러다가 예. 30% 오르니까 또 확장력이 없다 그러다가 원 네. 후보가 되면 40%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당의 40%를 간다는 것은 그래도 대단한 그 지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있어 대세론이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 개인이 사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삼김 네. 시대 때처럼 특정 정치인이 어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지도가 아니라 예. 이미 깨어있는 국민들이 예. 자신의 뜻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서 후보를 밀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지지자들의 어떤 의지를 배신할 때는 분명한 심판과 평가를 받은 그런 대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 요즘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음해 기사로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보수층 표심 자극할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면위원회,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사면위원회 구성 발언도 그렇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 외교 특사 영입할 거란 부분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그런 적폐 세력을 지지했던 그런 네. 표심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네. 이런 모습 자체가 이게 촛불 민심을 대신하는 행위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면 발언도 본인이 나중에 트위터로는 지금 그걸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잘 정리를 했는데 네. 애초에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그렇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단어는 예. 네, 자체가 이런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고 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네. 본인이 반성도 안 하고 기소도 안 돼 있고 수사도 안 끝나 있는 상황이 네. 가지고
사면이라는 이것 자체 아젠다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언론도 정치인도 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희정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수표 또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미약하나마 또 아니면 뭐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표현해 줬습니다만 그 보수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만약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 흡수를 하기 위한 뭐 전술 차원에서 나온 말은 아닐까요? 그런 저는 그 복선도 이렇게 있다고 의심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만약에 오늘 저 문재인 전 대표가 당 후보로 선출되시면 당내 통합 차원에서 어떤 포용적 리더십 이런 내용이나 좀 외연 확장 이런 부분에 좀 전략 같은 전술 같은 것이 좀 있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재명 안희정 후보 최성 후보 이 세 분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을 네.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많은 세력들을 다 이렇게 흡수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열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권교체가 네. 문재인 후보 개인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예. 더불어민주당과 촛불민심 국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송영길 의원도 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 정권 교체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목표이지만 또 과제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어떤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지적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포용적 리더십을 만약에 더하신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5일에 출마하신다고 발표가 하신 네. 것 같은데 이분하고도 어떻게 한번 다시 결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경선을 해본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탈당하셨는데.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 네.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요. 예. 본인이 출마하신다면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예. 아무튼 저희는 어떤 개인 정치인이 탈당하고 옮기고 그래서 지지도가 따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여의도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예. 예. 국민연대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개념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과 예. 함께 예. 정치권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의 그런 인간관계 호불호에 따라 이리 뭉치고 이합집산하는 그런 정치를 타파해 나갈 것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정치를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만약에 앞으로 문재인 대표께서도 향후에 뭐 사드 문제라든지 많은 국가적 중요한 현안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광화문 정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국민의 참여를 너무 강조하시다 보면 이 대의민주주의 국회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도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잘 조화를 해야 됩니다. 현재 예.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해산 제도가 있다면 해산 시켜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가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직접 민주적 요소를 강화시켜서 네.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회의 어떤 그 직무 혜택 이런 예. 것을 견제하는 예. 장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각제라면 바로 예. 뭐 국민의 민심과 유리된 국회를 해산권을 발동해서 네. 다시 국회를 구성해야겠지만 네. 그럴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광화문 정치와 이걸 같이 병렬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뭐 송영길 의원도 그 느끼시겠지만 정책 대결이 없다. 지금 정책 대결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청취자분들이 몇 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7522번님이 제발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달라 말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다 죽으면 정권 교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고요. 6000번님은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안희정 이재명 후보 모두 캠프에 같이 들어와서 대선 운동 같이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단 이재명 안희정 후보는 현재 충남도지사와 성남시장 그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대 복귀해서 선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님 전 다 함께 할 걸로 예. 저희들께 포용해서 할 것입니다. 예. 그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세먼지 정책. 정책적으로 이제 본격적 정책적 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소소한 그런 말꼬투리 개별 문제를 떠나서 지금 당장 대우해양조선 지금 부도 위기에 네.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탄 문제. 예. 뭐 중국 미국이 그러니까요. 정상회담 한다는 데서 예. 문제. 이거를 풀어나가는 정책적 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다 준비하고 계신 걸로 믿어도 되죠? 뭐 100% 만족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국정 경험을 해보셨고 예. 당대표도 해보셨기 때문에 예. 예열을 통틀어서 가장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 상대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혹시 문재인 후보가 미세먼지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신 바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한중... 예.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끝나고 나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예.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중 FTA 때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한번 환경 문제와 노동 문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